하이, 안녕하세요. 동해입니다. 잘 지내고 있죠? 저희가 121주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, 신기록입니다. 122주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나 믿겨지지도 않고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또 사랑을 보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활동하는 길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, 보답할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들어가는 길고요.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.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. 풀렸고.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신경 쓰시면서 돌아다니셔야 될것 같아요.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래도 마스크 꼭 하시고요. 나를 위해서도 맞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는 일인 것 같아요. 진짜 빨리 만나고 싶네요. 정말. 왜 다다음 주에 또 있었던 슈퍼쇼 공연이 또 취소가 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고 싶은데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여러분들 건강히 잘 계시죠? 요즘에 멤버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, 보고 싶어 해가지고 다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SNS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이나마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, 또 소통을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라이브도 자주 하고 하는 것 같은데,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합니다.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쑥스러워요. 지금 이렇게 저분은 제가 보이겠죠.
오늘 밖에 사람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날씨가 좀 많이 풀리고,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셨는지, 요즘에 집 안에만 계시는 게 그래도 좀 실내가 아닌 좀 바깥에는 좀 뚫려 있는 곳은 뭐 괜찮다고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도 좀 나와 계시는 것 같고, 그래도 여러분들 답답해도 조금만 참으시고, 아무튼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노래로 신기록을 또 세웠었는데, 또 저희 노래로 이렇게 신기록을 또 깨고, 또 1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지금은 바뀌니까. 아무튼 또 좋은 노래를 빨리 멤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일단 전 집에 들어갈 거고요. 또 시간 되면은 다시 하겠습니다. 네. See you. Talk to you later, guys. I will live before go to sleep. See you soon. See you s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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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on.